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동치미를 간편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무두 개가 2.5kg 정도 나갑니다. 무는 먹기 좋게 잘라서 할 거예요. 무를 5cm 길이 정도 나오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손가락 마디 정도 두께입니다. 먹기가 아주 편하죠? 이렇게 썰어 놓은 무를 천일염, 수북이 세 숟가락을 넣고 절일 거예요. 세 숟가락 넣습니다. 살짝 잘 섞어 주시고요. 동치미 무는 많이 절일 필요가 없어요. 20, 30분만 두셨다가 물을 부을 거예요. 오래 두지 않고 20분 정도에서 20, 30분만 딱 절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쪽파값이 요즘 장난 아니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파만 넣을 거예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우러나서 대파만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대파 세 줄을 준비해서 무 썰은 크기 4cm, 5cm로 썰어 줄 거예요. 썰으셔서 준비해 주세요. 봄 대파는 이 이파리 부분 이렇게 보시면 미끄러운 진액이 많지만 가을 대파는 이렇게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파리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같이 넣어주세요. 이건 삭힌 고추입니다. 삭힌 고추가 일반 가정에 없으시면 요즘에 마트에서도 삭힌 고추를 다 팔고 있어요. 왜 삭힌 고추를 넣냐면 이 국물 맛이 전체적으로 감미가 나게 어우러져요. 그래서 삭힌 고추를 쓰는데요. 마트에서 사다 하기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청양고추 이거를 중간 정도 크기로 딱딱 썰어서 그냥 넣어주세요. 삭힌 고추는 7개가 들어갑니다. 삭힌 고추를 안 넣었을 때 청양고추를 넣으시고 반 정도만 이렇게 썰어서 국물이 우러나오게 반을 썰어서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삭힌 고추 섞어서 넣으시면 약간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죠. 양념을 갈아 넣을 거예요. 마늘이 15알 들어가고요. 생강이 90g, 양파가 반 개, 배가 반 개 들어갑니다. 믹서기에 같이 넣고 갈아줄 겁니다. 배는 껍질을 깎아주세요. 200ml컵으로 물을 400ml 넣어주세요. 2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갈아주면 됩니다. 물을 20분 정도 절였어요. 맞는 통에다 넣어주세요.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무라서 뭐 맵고 그러질 않아서 그냥 절인 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채를 준비해서 걸러주세요. 보자기 이런데 굳이 짜고 할 필요가 없이 믹서기에 금방 배하고 양념 갈았죠? 한번 이렇게 걸러주세요. 믹서기에 양념 묻은 걸 한번 흔들어서 여기 넣어주시고요. 물은 생수 4L를 준비했어요. 4L에 모자르면 조금 더 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4L를 넣고 양념을 걸러주세요. 살살 수저로 하면서 걸르시면 잘 빠져요. 밑으로 쭉 걸러집니다. 이건 찹쌀풀입니다. 찹쌀풀은 찹쌀 한 숟가락하고 물 200ml컵으로 2컵을 붓고 이렇게 찹쌀풀을 미리 써서 이렇게 차갑게 식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여기 부어줍니다. 같이 부어주시고요. 나머지 물은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4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간은 보시면서 소금 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매실청입니다. 딱 100ml만 넣을 거예요. 100ml. 매실청이 굳이 없으신 분들은 넣으실 필요 없어요. 배도 갈아 넣고 해서 매실청 굳이 안 들어가도 시원하니까 있으신 분들은 넣으면은 더 맛있죠. 시원한 맛이 살균 소독도 되고 나머지 대파 청양고추 넣어서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맛을 보시면 매실청을 100ml 넣었는데도 약간의 단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신화당을 조금 넣으시면 괜찮아요. 배 갈아 놓고 매실 액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이대로 하셔도 괜찮겠어요. 신화당을 더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삭힌 고추를 넣어주세요. 삭힌 고추를 좀 넣어주면 국물 맛이 어우러져서 시원하고 더 맛있어요. 안 넣으신 것보다 훨씬 나니까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절일 때 제가 소금을 3숟가락 넣고 절이고 그 물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좀 간이 좀 싱거워요. 싱겁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꽃소금이나 이런 거 구운 소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2숟가락만 더 넣을게요. 지금 요즘 담은 거는 삼삼하니 맛있어야지 좋죠. 뭐 겨울 동치미처럼 간간하게 담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잘 섞어주신 다음에 간을 보세요. 소금 2숟가락을 넣고 잘 섞었어요. 겨우 간을 보세요. 삼삼한 슴슴하니 간이 그렇습니다. 짜게 넣지 마시고 슴슴하니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간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고 이렇게 간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담은 거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는데 낮에는 그래도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틀에서 3일 정도 밖에서 숙성을 시키세요. 그러면 좀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면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럴 때 냉장고 넣으시고 드시면은 아주 시원한 동치미를 맛보실 수 있어요.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라.